to get up.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인간 공돌이가 되어 컴백한 스테이씨입니다. 일본 데뷔곡 팝키 강아지 안무에 이어서 테디베어로 곰돌이 안무까지 동물 안무 굴치기에 들어간 스테이씨는 못 맞지? 오늘은요, 스테이씨의 토끼 수민, 햄찌 시은, 아기 호랑이 윤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제필이 형, 이번엔 주호 차례예요.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와. 스테이씨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막내부터 개인 인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기 호랑이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기 토끼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기 테디베어 시은입니다. 아기 테디베어. 반갑습니다. 네, 각자 따로따로 또 뭐 예전부터 앱셋 때부터 쭉 왔었는데 이렇게 네. 세 분의 합은 이제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네. 아, 수민 씨가 너무 진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삥꾸삥꾸 예뻐요. 아, 진짜 헤어 컬러를 저렇게 이제 우리 동양인이 네. 핑크를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아, 탈색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저 지금 탈색을 아마 총 합쳐서 한 5번 정도를 머리 아파요. 인고의 시간을 겪었네요. 네, 맞아요. 야, 뮤직비디오 촬영부터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아, 처음에 좀 느낌이 어땠어요? 이제 부담스러운 컬러일 수도 있잖아요, 핑크가.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데뷔 전에 핑크 머리를 했을 때 네. 사진이 있는데 데뷔하고 팬분들이 너무 원하셔서 원래 에이셉 때 시도를 했다가 예. 탈색을 했는데 다 끊겨버린 거예요, 머리가. 아하. 그래서 그때는 보라머리로 덮어버리고 예. 이번에 머릿결을 다시 복구를 해서 드디어 우와. 핑크머리를 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야. 아니 그러면 건강상태나 이 머리결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뭐 특별히 좀 신경 쓴 거 있습니까? 뭐 뭘 먹었다던가 뭘 발랐다던가. 일단 흑발을 한 1년을 유지하면 예. 머리가 제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안 건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 그냥 계속 길러줘야 되는군요. 네, 한 맞아요. 1년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 뮤직비디오에서 또 이제 아름다운 네,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됐고요. 테디베어 제목이 너무 귀엽잖아요. 네. 테디베어 예. 앞서서도 들어봤는데 뭐 너무 귀여운 곡이라서 맞아요. 예, 또 뒤에 또 뭐 자세한 이야기 너무 해볼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맞아요.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세 분과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요. 팀명에 스테이씨 알파벳이 들어간 요즘 그룹과 예전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뭐 예전 그룹 미스 A 같은 경우에 알파벳 A 들어가잖아요. 네. 예, 요즘에는 알파벳 들어간 팀이 꽤 M-mix. 있죠. 엔믹스. 예, 이렇게 팀명에 뭐 몬스타 X 뭐 이렇게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간 팀들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팀명에 먼저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네. 야! 청수 컨셉 잘해, 큐티 컨셉 잘해, 섹시 컨셉까지 잘해버리는 에이핑크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맞춘 듯이 세 분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스터 추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많은 예능인들도 커버를 했고요. 패러디도 했고요. 많은 아이돌들도 했습니다. 이게 장기자랑에서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학생 때 국룰이었어요. 그렇죠. 국룰이었죠. 이 곡이 네. 막 맞춰가지고 세 분은 장기자랑 뭐 하계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춤 노래를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게 에이핑크 네. 선배님 Remember라는 곡이랑 Remember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따르릉을 했었거든요. 따르릉은 무슨 따르릉이야? 따르릉. 아 그걸 장기자랑 했었어요? 네. 아니, 센터에서 했었어요. 와. 아니 그럼 반응은 어때요? 그 곡의 반응은?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다들 이렇게 점점 해주는 분위기. 아마 김영철 씨가 듣고 계시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번에 한번 라디오에서 네. 뵀어가지고 네. 했었다고 네. 말씀드리니까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야 의외의 선곡입니다. 우리 막내의 예. 신 씨는 장기자랑 때 뭐 네. 했어요? 저는 그때 레드벨벳 선배님의 네. 러시안 룰렛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을 때였어요. 그게 완전 대박을 쳐가지고 네. 그게 정말 와 제가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무대를. 맞아요. 그래서 그 레드벨벳 선배님 러시안 룰렛을 네. 하자라고 제가 안무도 살짝 지도를 기억나요? 나나나 네. 맞아 골반 치고 머리 치고 오 완 너무 기억납니다. 아, 이 네. 세대였구나. 이때였구나. 네. 그리고 또 블랙핑크 선배님. 그때 뭐였어요? Kill This Love? 그때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네. 블랙핑크 선배님이 이제 데뷔 전에 연습생 느낌의 영상을 알아요. 내신 게 있어요. 네. 그 연습실에서. 네. 네. 그거를 커버를 했었어요. 춤을? 네. 네. 아, 여기 뭐 춤대고 노래대고 다 하니까 아주 골고루 그냥 장기자랑을 쓰셨네요. 예. 우리 수민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네. 시크릿 선배님의 별빛 달빛이 나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난 나만의 달빛 어머 귀엽겠다. 너무 잘 어울려. 그것도 네. 국룰이었어요. 그것도 안 해본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별빛 달빛 난리가 났던 곡입니다. 아, 세 분의 어린 시절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추억을 해보게 되네요. 예.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M, mix, change, up, let's go. Big wave, big wave, 비어진 마 Break it up. 잘해 잘해 막내 잘해 빅웨이브 예 했어요. 네 K-POP의 빅웨이브를 일으킨 걸그룹입니다. 믹스팝이라는 장르를 선도하는 엔믹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미지 아주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콘서트! 와, 우리 막내 윤 씨, 야, 애정이 대단합니다. 지금 네. 이 가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이제 평소에 많이 들어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역시 엠프피. 역시 엔믹스의 나이스라는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빅 웨이브가 나올 때 윤 씨가 정확하게 춤을 췄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킬링 파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테디베어는 어디? 킬링 파트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저는 아마 네. 많지 않나요? 맞아요, 많죠. 시은이 어디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네. 지금 가장 티저에 공개된 네. 그 훅 부분에 네. 이 테디베어 춤 돌아가면서 네, 네 거기부터 해서 팡팡팡팡 비랍 테디베어 하는 부분까지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킬링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챌린지로 이제 많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에 테디베어의 그 귀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끝나는 이 네. 부분이 킬링 파트고요. 혹시 우리 수민 씨 네. 생각하는 킬링 파트는 어딘가요? 전 사실 시은이 파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은이가 또 랩을 하는데 맞아. 그래서 이제 뱅뱅 쏘는 그 장면이 너무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거기를 처음에 할 때 이제 네. 뭐 이게 최고의 보컬인데 우리 뭐야 네. 어쩌다가 랩 파트가 메인 보컬한테 갔어요. 난 그거 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저도 갑작스럽게 받게 된 거였어요. 네. 이제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한 명씩 불러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파트를 분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기존이랑 다르게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네. 그냥 처음에 딱 그 파트를 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네. 한 큐에 끝내고 나왔습니다. 한 큐에? 맞아요. 한 번에? 네.
아 이게 반전이네. 쇼미더머니 나가. 아니 그래서 네, 사실은 네, 그 파트를 아 그럼 다 한 번씩은 해보긴 했을 텐데 네, 그렇죠 느낌이 그치. 조금씩 달랐겠죠. 네, 그러면 혹시 그치. 오늘 신 씨 지금 가사 생각나요? 그 랩 파트? 네. 아 요 부분이 또 우리 수민 씨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라고 하니까 한번 듣고 우리 막내 윤 씨 윤 씨 느낌으로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어 나는 윤 씨가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그 파트가 한번 듣고.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중간에 나오는 그 JJ 같이 해주세요. 네네, 같이 네. 부탁드려요. 네. 5, 6, 7, 8 No, much of smell. Dog, my love, not so good. Bon, bon, and I'm much like JJ. Bang, bang. 갑니다. No, much of smell. Dog, my love, not so good. 나 뻔뻔해 너 마치 like JJ Bang Bang 너무 잘한다. 아 근데 뒤에 빼빼빼빼빼빼빼 어우 요거까지 킬링 파트네요. 뱅 뱅 쏘고 빼빼빼빼빼빼빼 아 어렵네. 아 어려워요. 왜 오디션 나가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윤 씨 해보니까 어때요? 저 해보니까 뭔가 오 시은 언니가 네. 왜 이 파트를 받았는지 알겠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게 생각보다 딕션이 잘 안 사는 그런 느낌. 아니 시작 너무 네. 좋았어요. No, much of some meme. 아니 이거 연습하면 되죠. 왜냐면 시은 씨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오 나중에 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우리 수민 씨 파트도 나중에 네. 랩 파트 한번 도전 부탁드릴게요. 수민 씨 뱅뱅 이 부분만 부탁드려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어 됐네 됐네. 네. 뱅뱅 베베베베베베 아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이 떴다 하면 난리 났죠. 가요계의 영원한 악동 블락비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블락비 난리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우! 활기차고 통통 튀는 퍼포먼스로 여러분의 비타민을 충전해드려요. 가요계의 비타민C 스테이씨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 이 곡을 이제 드디어 듣게 되네요. 테디베어. 네. 처음에 곡 받았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네. 받았을 때 네. 네. 아, 이 곡이 우리한테 맞는 것인가? 아~ 엄청 저희끼리 고민을 하고 맞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걱정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맞는 곡인가? 일단 확실히 파트 분배가 예. 너무 확 바뀌는 바람에 뭔가 시은이가 메인 보컬인데 1절에 아예 안 나오다가 2절 랩 파트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아니면 테디베어 여기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밋밋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걸로 과연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무하고 전에 같이 봤잖아요. 네. 에너지가 완전 전해지던데요. 아니, 비타민 그 자체인데. 네. 저희도 준비를 맞아요. 하면서 네. 점점 더 확신이 생기고 네. 뭔가 팀워크가 이번에 되게 잘 맞았다고 네. 느껴졌거든요. 안무 동선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예, 이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우리 막내 윤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데. 맞습니다. 아 면허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네. 어떻게 본인 파트로 이제 했을 시험 받았을 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선 제가 사실 전에 저희 런투유 예. 뮤직비디오에서도 오토바이를 타는 연기를 한 적이 있어서 있었어요. 그냥 경력직 네. 색안경 때도 차 앞에서만 쳤었는데 이제 또 20살 됐다고 차 안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멈춰있는 차에서 하느라 예. 이 차를 흔들어주셨는데 예. 후반에 가니까 안 흔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척을 하면서
드리프트 하자고 했는데 예. 아 이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혹시 뭐 참고하신 분 있어요? 운전하시면서? 아니요. 그냥 필로 한 거예요? 네, 평소에 이제 옆에서 매니저님 운전하시는 걸 많이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 거 해서 기어 변속하는 것까지 제가 공부를 해갔는데 아 근데 요즘에 기어 변속차 많이 없어요. 어떤데? 그게 심지어 트럭이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타노스 장갑을 끼고 있어서 네. 이게 변속이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됐군요. 아 뭐 재밌게 촬영하셨으니까 뮤직비디오 이제 본인 파트 어필 좀 부탁드려요. 네. 어떤 게 좀 힘들었는지. 아, 저는 솔직히 힘든 건 없었고 오히려 저는 이제 눈이나 아니면 손가락이나 아니 땀이 흐르는 장면 아니면 손가락을 엄청 빠르게 클릭하는 네. 장면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서 네. 뭔가 손 연기, 눈동자 동공 확대 연기 이런 아. 것들을 했어요. 네, 그런 걸 CG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제 연기를 하면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표현을 못하니까 네. 일부러 살짝 감아서 더 네. 뜨는 정도로 오, 이렇게 아. 연기를 하고 되게 그런 게 조금씩 어렵더라고요. 네. 디테일한 이제 부분이. 그 수민 씨의 그런 디테일한 연기를 좀 네.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이게 놓치지 말고 여러분 꼭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우리 신 씨는 어땠어요? 저희가 이번 뮤비가 처음 맞죠? 처음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던 뮤비였거든요. 네. 스토리가 있었던. 그래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서 그 연기를 하는 씬이었는데 아 너무 잘하셨겠죠.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버스에서 연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그 과거에 드라마 찍을 때 버스 씬 찍었던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기분도 이상하고. S 드라마도 찍으셨었지 여기는 아역 배우 그쵸? 연기자 제가 출신이니까 한밤 리부터 할 때 상 받으셔가지고 네네네. 스브스 드라마 말씀하셨죠. 그쵸. 와. 그때 특히 버스 씬을 오래 찍었어요. 맞아, 네, 맞아요. 이거 사실 뭐 이제 디테일한 연기하면 또 장인이죠 우리 신 씨가. 아닙니다. 예, 이번에 뮤직비디오 테디베어 여러분 뭐 너무 귀엽고 예 에너지 넘치는 뮤직비디오니까 많이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정확하게 안무 알고 있네요. 우리 윤씨 원조 초통령 아이돌이죠. B1A4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누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이거 장기 자랑회 했죠? 네. 와, 정말 B1A 제가 정말 네. 반하였어가지고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 별명이 네, 네. 공천 바라기였어요. 아, 진짜요? 아이고. 아니, 지금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찬 씨가 수요일마다 러브게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찬 씨 밈이나 짤 이런 거 많이 보시겠네요. 네, 그때 많이 봤었고 네. 요즘에는 활동하느라 못 챙겨보고 있지만 굉장히 팬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공찬 씨 팬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정겹다. 뭐, 정말 반아, 아니 반아 많고 여기 또 유해나 시은 씨 유해나 예, 뭐 다 많이 계시는데. 공찬 씨가 우리 팬들이 이제 앞에 그 방송국으로 오잖아요 SBS로 그러면 네. 거기서 각종 뭐 개인기라든지 팬미팅 뭐 이런 밈이라든지 사진도 촬영 다 해주는데 오늘 이제 수민 씨 계시니까 우리 수민 필수 네. 아, 네. 아 이거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지긴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수민 필수 쓰고 있더라고요. 예 수민 필수 이번에 엔딩에 혹시 수민 필수로 한번 가능합니까? 네 너무 좋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한번 네. 부탁드려요. 재밌겠다. 엔딩 갈 때 그리고 우리 네. 시은 씨는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시은 필수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아세요? 저 이거 잘 알죠. 어떻게 지금 꿈인가 현실인가 이렇게 볼 거지. 이거 어떻게 아니면 딴 거를 바꾸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좋아.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본인 엔딩 때도 요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윤 씨 한번 지으셔야죠. 윤 씨. 저요? 아 저 사실 만들었는데. 이거 처음 이렇게 뭔가 공개해 보는데. 여기서요. 공개해야죠. 제가 또 눈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눈으로 반쪽 눈. 느낌 있다. 아 네. 그러면 한쪽 눈은 가려 손등으로 가려지고 네. 한쪽 눈만 보여지는. 맞아. 제가 윙크를 또 못해가지고 이렇게라도 윙크라는 느낌을 내보려고 만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반윤해서 반윤이님 느낌. 아 반윤이님 느낌으로. 근데 약간 요 2023년 반윤. 좋다 좋다. 아니 그래서 이 포즈로 나중에 각자 엔딩 왔을 때 네. 이제 이번에 활동을 좀 하시니까 예 어느 때가 됐든 엔딩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확실한 세계관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에이티즈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에이티즈가 지금 유럽 투어 중입니다. 예, 작년에 우리 스테이시가 첫 팬미팅을 했잖아요. 네. 예, 팬미팅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와,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는데 네. 일단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 공간 안에 저희 팬분들만 같이 계시다는 게 일단 진짜 큰 행복이었어요. 네. 네. 진짜 상상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기대를 당연히 했지만 예. 그것보다 너무 큰 열기와 에너지와 이런 걸 느꼈고 그 공간에 있으니까 그 팬분들이 정말 저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에너지. 마닐라에서도 팬미팅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국내 스윗과 해외 스윗 조금 또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다 달라요. 네. 진짜. 마닐라도 네. 해외마다 다 다르고 맞아요. 마닐라 팬미팅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열정적이었습니다. 아, 열정이 가득합니까? 네. 아, 또 그렇게 또 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열정이 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자,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어, 윤 씨 다 하시는데요, 춤을? 난해한 컨셉도 이분들을 만나면 찰떡이 됩니다. 장르가 FX. FX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스테이씨 러브게임 혹은 스테이씨 박소연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기럭지, 보컬, 퍼포먼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SF9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SF9 퍼즐 흐르고 있습니다. SF9에서는 재윤 다원 씨가 요즘 그 트렌디한 밈을 좀 알고 얘 또 다른 멤버들은 또 또 잘 모르는 멤버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스테이씨 멤버들 중에서는 우리 막내 윤 씨가 밈을 좀 많이 좀 알고 있고 네. 어, 또 누가 좀 아는 편입니까? 세은이요. 아 맞아요. 어, 생각에는. 그렇죠. 세은 씨. 그리고 여기 이제 언니 라인 쪽은 네. 그리고 우리 공일즈는 네. 살짝 느리시나 봐요. 어, 빠른 편이 아니죠. 네. 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밥맛 없는 언니들 우리 유튜브 촬영을 우리 시은 씨하고 윤 씨하고 함께 하면서 제가 시은 씨한테 많이 알려드렸어요. 오히려. 어 많이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 태양 씨 그 밈도 이제. 네. 아 그러니까. 아, 그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혹시 요즘에 뭐 보신 거 있어요, 윤 씨? 우리한테 알려줄 거 있어요? 와 이게 사실 저희 시은 언니가 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시은 언니가 무슨 요즘 밈을 싹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좋아. 이 중에 뭐 네.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나 뭐 MG라면 꼭 알아야 네. 되는 표현 있어? 이런 와.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을 해줬었는데 뭐였어? 알려줘요. 공부를 하시네요. 아, 뭐야, 너 기억나서 나한테 지금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 그 무슨 AV월? 아, 사랑의 H월 V? 네네네. 알려주세요. 그거 H월 V가 있어요. H월 V, 예. 그거를 이제 뒤집으면 사랑이래요. 아 맞죠. 아, 오, 있어요. 그렇죠. 네. 오. 네네 뒤집으면. 네. 아 그래서 HRV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아. 그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약간 그리고 네. 제가 또 있어 또 있어. 그 뭐 어쩔 TV 저쩔 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거 너무 옛날이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알았어요. 어쩔티비 한번 해주세요. 세은이가 제가 뭐 무슨 말 하니까 네. 어쩔티비 이러더라고요. 네. 아, 제
제스처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어, 제스처가 있어요? 제스처가 네. 있어. 상세 언니랑 갑자기 그냥 놀면서 만들었는데 네. 어쩔 TV 하면서 이렇게. 아, 아 여러분 TV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아니 지금 생각났는데 예전에 그 파피 챌린지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아이돌 중에 안 한 친구들이 없어. 그게 아, 진짜 최고의 맞아. 밈이었단 말이에요. 네. 오, 이거 너무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정도로 잘 될 걸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네. 아~ 안무를 받자마자 이거다. 아, 이거다. 네, 이거다 생각했습니다. 안무가 보자마자. 진짜 아 이거 정말 너무 너무 신나요. 아, 맞아. 네. 이게 저희 일본 데뷔곡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쵸? 많은 가수분들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국 무대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 얘기 좀 해줘요. 그때 그 시상식 시상식. 네. 아니 사실은 그 시상식 전날 저하고 밥 먹은 거였어요. 아. 근데 이제 비하인드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윤 씨가 그날 칼국수를 한 양푼을 다 들이키셔가지고 사실 저는 시상식 전날에는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칼국수류는 좀 붙잖아요. 네. 네. 그냥 좀 새우 정도만 먹어주길 바랬는데 우리 윤 씨가 그거를 다 먹더라고 다 한 그릇을. 근데 안 부었어요. 근데 제가 레카 MC였는데 전혀 네. 그런 게 안 느껴졌거든요. 네 정말 놀랍게도 붓기가 쫙 빠져가지고 오, 앞으로 중요한 날 전에 칼국수를 먹을까봐요. 아 오히려. 네. 아니 먹고 뭐 운동 안 하시고 그냥 먹고 운동을 그래서 하고 잤어요. 아. 근데 정말 놀랍도록 저도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어, 어제 칼국수 먹고 온 거 아니냐고 하셔서 네. 어,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네. 붓기가 빠졌죠? 이럴 정도로 야, 너무 다행이다. 그걸 너무. 한 그릇을 다 드신 거예요? 아니 사실 시은 씨하고 저는 한 젓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우리 둘은 윤 씨가 다 먹은 거예요. 정말 맛집이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다 먹어버렸어요. 아 근데 천천히 먹으면은 좀 덜 붓나? 왜냐면 그날 한 그릇을 다 먹긴 했는데 네. 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먹긴 했어요. 그 국물도 네. 안 먹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국물 안 먹어요. 네, 국물을 안 먹어요. 네, 밀가루 뭐 이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아 그 참 무대한 얘기 좀 해줘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최초 공개였죠. 맞아요. 네. 네. 어땠습니까? 아, 일단 진짜 저희도 하기 전에 아,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빨리 보여주고 싶다 하고 딱 올라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따라 하셨을걸요. 아마 이 아이돌들이 아마 다 이거 따라 할 수 네. 있었어요. 예. 맞아요. 다 예. 그래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 예. 저희가 그날 의상 자체가 파피를 오늘 선공개 하겠다 예. 대놓고 보여주는 의상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음원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파피라는 곡도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니까 예. 테디베어에 이어서 이 곡도 계속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아기들 있는 이런 데서는 이 곡 진짜 꼭 틀어주세요. 네. 너무 좋은 곡입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너를 원해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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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h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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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좀 더 가까이 날 꼭 안아줘. 치명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홀린 분들입니다. 미세이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허쉬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안무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 뭐였지? 다른 남자 말고 오, 너. 너를 커버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곡만 이제 안무를 숙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허쉬 씨도 정확하게 다 안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스 A가 나오자마자 신인상도 받고 상 엄청 많이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첫 해에도 예. 이제 시상식 얘기 좀 합시다. 여기 한터에서 우리 상 받으셨잖아요. 아, 축하 축하! 본상!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못다한 수상 소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윤희가 얘기해 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우선 그날 저희 가족분들 얘기를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저희가 정말 힘들 때마다 응원해주시고 이번에 또 쇼케이스에도 와주시는 저희 가족분들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쇼케이스에 가족들이 다 오면은 지방에서도 다 뭐 광주에서도 올라오고 포항에서 다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오세요. 어쨌든 아, 부모님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못한 얘기 있었습니까? 뭐 우리 팬들한테 뭐 스윗한테 해주고 네. 싶은 이야기나 안 그래도 네. 생각이 났었는데 그날 생각보다 스윗이 많이 왔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예. 훨씬 더. 그리고 저희랑 그
꽤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응원을 되게 열심히 해줬었는데 네.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스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음악방송이 이제 한 달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1위 공약을 여쭤오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네. 팀원끼리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1위 공약? 저희끼리 아직 대놓고 얘기한 건 없는데 테디베어 뭔가 공약할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장갑도 있고 맞아, 뭐 여러 가지 장돌이 아이템도 많죠. 길을 쓰거나 그렇죠. 이건 꼭 한번 탈. 해주세요. 탈! 탈을 쓰면 우리가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안 돼, 안 돼. 얼굴 보이는 탈 없나? 얼굴 밑으로만. 머리띠 하면 안 돼요? 테디베어 머리띠. 머리띠로 그거 한번 좀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좋습니다. 예. 1위 공약 한번 부탁드리고요. 테디베어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스티커. 예. 좋다. 네, 스티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1위 공약으로 붙이고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예, 예. 우리 작곡가님이나 PD님을 탈을 씌워서 같이. 그래서 이제 딱 맞아요. 색안경 때 저희가 영상 통화로. 네. 그 1위를 했었어가지고 네네네네. 혹시 이거 어때요? 뭐야? 저희 뮤비에 네. 이번에 탈 네. 나오죠? 아. 네 저희 네. 실장님께서 네.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한번 곰돌이 탈을 쓰실 줄 알았는데 어떠신가? 아, 그리고 우리 그 챌린지 할 때도 테디베어 챌린지 할 때도 예 우리 스태프들도 탈 써가지고 우리 다 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도와줘요. 좋아요. 예. 우리 회사 식구들도 같이 한번 탈 쓰고 예 이제 그분들도 이제 얼굴 또 너무 또 알려주면 부담스러우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테디베어 탈 쓰고 여러분 1위 공약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네, 저 윤희가 너무너무너무 애정하는 선배님이에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팀명의 알파벳에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찾았습니다. 아이돌 톰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니, 우기, 미연 씨 나와가지고 네. 우리 막내 윤 씨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때 우기 씨가 이제 앨범 이게 주면서 내 번호를 적어서 맞아요.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니 씨가 나는 왜 전화번호 안 주냐면서 굉장히 많이 서운해했거든요. 네. 근데 우기 씨가 본인만 그 윤 씨의 번호를 가지고 있고 민니 씨한테 넘기지 않더라고요. 아, 안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고 있었는데 네. 네. 언니한테 마침 연락이 와서 네. 민니 언니가 이렇게 했어 번호 줄까 해가지고 좋아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민니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저번에 한번 밥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둘 다 너무 바빠가지고 못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주 연락이 와요. 나 밥 먹기로 한 거 안 까먹었어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조만간 아이사 언니랑 민니 선배님이랑 우기 언니랑 넷이서 언젠가 밥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아이사 씨가 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인연이 처음에 저랑 민니 선배님이랑 만난 것도 채영 언니, 아이사 언니랑 민니 선배님이랑 맞아요. 픽션 무대를 같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다. 이렇게 이어졌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사 씨가 껴야 됩니다. 거기에. 예. ENFP죠. 네. 왜냐면 거기 우기 민니 씨가 다 ENFP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두 분 빠지셔야 돼. 왜냐면 여기 가잖아요. 힘들겠다. 기빨려. 난 정말 그 세 분하고 방송하면서 그 다음날 알아 누웠잖아. 난 그래서 공일즈는 여기에 안 끼는 걸로. 예. 네. 가끔씩 ENFP 이 막내들의 이 기운에 언니들 좀 어떻게 좀 버거울 때가 있으신지 방송하다 보면 어때요? 자주 있죠. 네.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근데 ENFP도 네. 좀 괜찮은 ENFP가 있어요. 저 괜찮잖아요. 제가 ENFP인데. 아, 여기 힘들어요. 아,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힘들어요. 예. 아, 저도 힘들어.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두 분은 두 분끼리 있을 때는 뭐 어떻게 기운이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다운된 상태에서도 두 분도 즐거움을 누리실 것 같아서. 네, 저희는 되게 차분하게 그쵸? 얘기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평온해요. 맞아요. 평화롭지, 평화로워. 네.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제 조금 빅 웨이브. 맞아요. 빅 웨이브. 이제 예. 조용한 이 판에 빅 웨이브를 추가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잘 섞여 있습니다. 이 팀에 지금. 맞아요.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반복되는 후렴구로 전 국민이 이분들 노래에 중독됐었습니다. 티아라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흐르고 있습니다. 티아라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혹시 스테이씨가 추천한다면 예능 멤버 누구 추천하고 싶습니까? 저는 바로 윤희를 추천합니다. 윤씨. 네. 네. 아, 그러면 윤씨는 누구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저는 저희 팀에 누구? 아,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세은 언니? 네. 뭔가 세은 언니가 사실 처음에는 카메라랑 이제 출연진분들이랑 많이 낯을 가리는데 네. 생각보다 웃긴 언니라서 세은 씨 추천이에요. 하고 싶습니다. 혹시 스테이 씨가 원하는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우리 멤버들이 저 런닝맨이요! 런닝맨! 아우 예매 뽑기! 좋아 좋아! 런닝맨! 아니 뛰는 거 잘 뛰어요? 네 뛰는 것도 잘 뛰고 제가 정말 런닝맨 사랑해가지고 좀 런닝맨 나오시는 선배님들 덕질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곧 나가셔야 되겠네. 그러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다 챙겨본.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챙겨보다가 이제 잠깐 추억 속으로 빠져있다가 네. 요즘에 완전 금방사수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 플랫폼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챙겨보고. 네. 근데 윤 씨는 런닝맨 두 분은 또 다른 좀 에너지니까. 와. 씨 저 네 먼저 저는 아 방금 생각했었는데 평온해졌어 다시. 그러니까 놀라운 토요일이랑 하나 더 생각했었는데 놀라운 토요일 잘 어울리죠. 아니 이번에 아이사 씨가 리무진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우리 시은 씨가 했으면 어땠을까 저 싶어서 네, 그런 콘텐츠도 좋죠. 그죠. 예 이번에 아이사 씨 녹화했대요. 네, 네 했어요. 저도 저번에 나갔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좋고 아 방금 생각한 게 있었는데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제 뭐였지? 수민 씨가 한번. 수민 씨는 네. 네. 저는 방금 생각난 게 약간 캠핑이나 아니면 등산이나 그런 좋아, 등산. 자연과 함께 아 등산 괜찮아요? 네 등산 괜찮습니다. 아니야 나 이런 거 좋아. 요즘에 이제 날이 풀리면 네. 이 수민 씨 이런 컨텐츠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등산 좋은데요? 사실은 유나 씨 알지? 유나 씨 네. 팬미팅 티켓팅하고 네, 막 갔었잖아요. 네. 행복했어요? 완전 행복했어요.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 일단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제가 실제로 그 유나 선배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그쵸. 또 좋은 기회로 인사를 드리러 네. 들어갔는데 대기실에 제 사인 앨범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와. 너무 감동받아서 진짜 바로 전시해뒀어요. 아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유나 씨하고 같이 캠핑 가거나 등산 가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등산이 지치지가 않거든요. 아 진짜 유나 씨하고 그런 기회가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날 좋겠어요. 제가 팬미팅 MC 양일간 맞아요. 했는데 네네네. 첫날 이제 수민 씨가 오시고 네. 나서 둘째 날에 그제서야 유나 씨가 이 자리에 원래 이제 수민 씨가 왔었다 하면서 딱 밝히는데 그때 아예 혼자 다 티켓팅을 직접 다 하시고 오셨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이제 매니저님께 아 저 꼭 가고 싶다고 그렇죠. 스케줄 조정을 좀 해달라. 네.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맞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행복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유애나 그쵸 우리 네. 아이유 씨 콘서트 네. 제가 그때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행복했어요. 아, 너무 행복해요. 다 행복해요. 뭐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진짜 이상한 게 제가 콘서트를 매번 갔었긴 했는데 그 오프닝 때부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와, 그 A 처음에 예. 듣는데 너무 울컥했고 그리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번에 정말 엄청 그 드론쇼는 아, 그래요? 아, 내 가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죠. 네, 그런 느낌이 네. 너무 있었고 네. 그 열기구에서도 너무 예뻤고 네. 그냥 너무 최고였어요. 네, 아이유 씨 콘서트는 정말 많은 후배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우리 스테이 씨도 그런 네. 큰 무대에서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이제는 스윗 씨 내 가수다. 그렇죠. 그런 후배들이 또 나옵니다. 예, 그런 날이 오길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그 예능 생각나셨어요? 생각났어요. 그렇죠. 라디오 스타였습니다. 아니 의외로 토크쇼에 또
톡도 강하시더라고. 네, 맞아요. 토크하는 걸 제가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이 길어지고 많아져요. 네. 아니 어쨌든. 왜냐면 밥맛 없는 언니들도 사실상 먹는 프로그램이지만 토크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많이 안 먹고 얘기를 엄청 하시는 조곤이 다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조곤조곤이 말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토크쇼에 강하니까 우리 토크쇼 아 예전에 비디오 스타를 계속 했을 수 있었으면 종영이 안 됐으면 우리 시은 씨 한번 모시고 싶은데 자 라디오 스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시은 씨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는 거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버지하고 한번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그냥 불러봐 에이요 우리처럼 노라 여기가 바할라 싫은 사람 이분들의 네오한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NCT 127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에이요. 나 그러고 있습니다. NCT 127 요즘 큰 사랑 받고 있는 곡입니다. 여기 도영 씨의 친형이 배우 공명 씨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모니터도 해주고 뭐 형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 시은 씨 아버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예, 강타했던 우리 박남정 선배님이시라서 이번 네. 활동 보고 어떤 이야기 해주셨는지. 이제 사실 저희 아빠가 저는 이제 좀 미리 들려드렸잖아요. 아유, 그렇죠. 근데 너무 노래도 좋다고 했었고 예. 너무 컨셉도 귀엽다고 하셨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컴백 전부터 안무를 엄청 열심히 연습하셨더라고요. 아 지금 제 연습 중이신 거죠? 네 일단 다 외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시은 씨하고 테디베어 챌린지 근데 아버지 너무 귀엽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버지랑 추시면 데디베어 아닙니까? 데디데디? 데디베어 한번 데디베어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온 국민이 아버지랑 쳤으면 좋겠습니다. 데디베어. 네. 왜냐면 우리들의 아버지가 맞아요. 왜냐면 그쵸. 정말 그 당시 박남정 선배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큰 사랑 받은 최고의 가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할게요. It's alright.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분들이죠. 원조 짐승돌 2PM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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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룹 몬스타엑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뷰티풀 라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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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 요즘 정말 너무 큰 사랑 받고 있는 곡이죠. 예, 몬스타엑스 네 뷰티풀 라이어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이제 인사할 텐데요. 윤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 우선 정말 오랜만에 러브 게임 나와서 정말 재밌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K-팝에 대해서 토크하고 가서 너무 즐거웠고요. 예. 그리고 테디베어 홍보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민 씨 어땠어요? 네, 저도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맞아요.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재밌었고 저희 테디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민 필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 씨 어땠어요?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저번에 나왔을 때랑 저저번에 나왔을 때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네. 너무 좋았고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되게 힐링받고 가는 느낌인데 아니 시은 씨가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보다 네. 네 오늘도 역시나 잘 놀다 갑니다. 네. 활동 마무리 건강하게 잘 하시고 우리 카메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스윗 따랑해요로 테디베어 포즈로 네.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둘, 네. 셋. 스윗 따랑해요. 스윗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